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오늘 좀 눈에 많이 띄는데 어떤 종목이 급등락하는지 먼저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코그램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퍼니 K도 오늘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브가 게임 사업에 진출하면서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매물이 쏟아집니다. 1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차장님?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 하셔야 되는데 네, 그중에 이제 피코그램을 한번 설명드리면 네, 뭐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정수기 및 정수기 필터를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수기 필터를 납품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수익은 꾸준히 날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급격하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의 이제 원성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이제 1대5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1대5로 한 18일날 그 발표를 했고 오히려 그때는 뭐 주가는 이제 그 18일쯤에 이미 한번 예, 뭐 올랐었죠. 이제 그 전에 미리 다 올랐었다가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제 권리락을 하면서 오히려 그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이 종목은 사실은 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답안지를 보여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상증자 이슈가 한참 있을 때 그쵸. 거의 이제 엄청난 산을 그렸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쵸. 모습이 왔고요. 꺼졌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에서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가도 그만큼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뭐 사실은 이 물량이 들어오기 때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물량이 들어오면 또 도로 빠지겠죠.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오늘 뭐 500만 주 이상, 5천만 주 가까이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데 네. 엄청난 지금 이제 엄청난 물량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럼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신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고점 부근이 이제 환산 주가로 이제 바뀐 주가로 보면 14,500원대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내일 하루에도 뭐 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결국엔 곧 전고점 부근에서는 이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항상 금방 꼭지를 그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유자분만 매도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코그램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수익을 실현하시거나 어쨌든 파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지금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산 한 끼 피코그램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현대 로템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네옴시티 가장 큰 수혜주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잘 가다가 오늘 4%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함께 좀 매물을 추리하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오랜만에 또 상승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고 있고 오늘은 기관 매수까지 함께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크래프톤을 좀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 네. 워낙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네. 뭐 기술적으로도 121선 돌파하고 지금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이고 네. 지스타가 이제 막을 내렸죠. 그쵸, 네, 지스타가 지금 워낙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없는 분들은 또 없는데 일단 그쪽에서 상황을 보면 크래프톤이 지금 신규 출시한 그 TCP라고 해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됐던 회사였는데 사실은 그 단일 게임 하나로 버티기에는 조금 이제 약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저 수들이 좀 감소하면서 매출이 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잘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콘솔 박스 콘솔 게임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온라인 게임과는 좀 다른 형태죠. 이제 선 구매 후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제 닌텐도 같은 거랑 같은 그 안에 들어가는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게임 자체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이걸 개발을 위해서 영입했던 그 사장이 있는데 그분도 자체가 이쪽 호러물 게임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거에 이제 버전 두 번째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나름의 그 매니아층이 있는 게임을 만드셨다라고 보면 되고 네. 이게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칼리스토라는 목성에 있는 위성입니다. 위성의 이름이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일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우주 탐사를 갔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SF 호러물이라고 이제 그 간단히 설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백스코에서 열린 지스타에서도 지금 이거를 시연할 때 이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줄을 섰는데 뭐 거의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12월 2일날 본격 출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마 한 500만 장 이상 팔리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숫자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틀그라운드의 매출 감소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눌려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신작으로 해서 콘솔 게임의 강자로 다시 부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콘솔 게임이 새로운 이제 히트작을 만들면서 콘솔 게임에서 좀 퍼포먼스를 내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도 또 새로운 신작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 게임 업체들이 잘 진출하지 못했던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에 콘솔 게임 시장을 이제 뚫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게 첫 번째 보여줬던 회사가 네오위즈죠. 피의 거짓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먼저 출시라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흥행을 했고 지금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배틀크래프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하면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려워도 뭐 그 자금난이 겪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성장주여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기존에 벌어놨던 돈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자리를 얼마나 자리 잡느냐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크래프톤이 이번에 지스타에서 어쨌든 뭔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뭔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주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10월 13일 한 달 전쯤에 저점을 잡았고 그 뒤로 조금씩 이제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가격 전략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거의 뭐 되돌림 기존의 저점에까지 올라갔다. 이제 최근에 네. 낙폭이 좀 컸다가 다시 이제 한번 그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많은 매물대에 있는 25만 원 구간에 이제 들어서려고 하고 있죠. 24만 원, 5만 원 구간. 사실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30만 원까지는 금방 또 달성을 한번 갈 것 같고요. 네. 이 박스권의 상단이죠. 예전 박스권의 상단에 한 30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500만 장을 예상을 했는데 한 600만 장이 팔린다든지 뭐 이게 보통 이제 장당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가격으로 5만 원에서 8만 원, 10만 원까지도 하기 때문에 네. 책정이 어떻게 가격이 책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뭐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500만 장 팔리면 순간적으로 매출이 바로 찍히는 거죠. 온라인 게임은 오래 걸리죠, 이게. 처음에 무료로 들어왔다가 계속 뭐 아이템을 사야지만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사자마자 바로 매출에 찍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 30만 원까지는 리바운딩은 금방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판매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9만 원 선에서는 20만 원이 부러지게 되면 사실 한번 뭐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것도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보다 뭐 판매 장수가 뭐 400만 장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또 시장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새로운 게임의 이 매출과 흥행 어떨지를 살펴보면서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크래프톤 30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통신 장비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0.25% 상승하고 있고요. 주류 관련 종목들도 역시 월드컵 수혜를 기대하면서 0.8% 상승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 은행주들도 오늘 0.6%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 확인해봤는데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 뭐 다들 5G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죠. 그러게요. 그동안 워낙 물려있는 분들도 많고 이쪽에 투자했다가 한참 좋을 때 사셨다가 예, 지금 뭐 거의 내리막길을 걸어주시는 그러니까, 분들 많은데 아. 예, 근데 이제 일부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28GHz 대역, 그러니까 광대역 분야인데 이쪽은 이제 주로 AR이라든지 VR, 뭐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된 이제 걸로 쓰이는 네. 영역인데 이쪽은 아직 상용화가 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통신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투자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안 했죠. 안 한 것 때문에 LG유 플러스랑 뭐 KT는 지금 사실은 퇴출이 됐고요. 뭐 아직 이제 확정된 건 12월 달까지 한번 지나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SK텔레콤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도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15,000개 이상의 기지국을 확보해라라고 좀 얘기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그쪽으로 더 이제 장비가 더 몰릴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이제 3.4에서 3.7GHz 사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5G 통신망인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3.7에서 4.0까지 한 또 0.3GHz 정도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투자가 더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28GHz를 유지하는 대신에 이걸 조금 더 줘라.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있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통신사들 보고 투자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투자를 하라는 거고 그러면 통신 장비 업체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미국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도 간간이 지금 수주가 좀 나오고 있고 올해 3분기 실적을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이제 까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다. 예.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일부 기업들은 흑자 전환을 했고 일부 기업들은 뭐 적자를 축소했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예상 밖에 뭐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네. 실적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코로나 직전에 가장 핫했던 섹터가 5G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죽은 섹터죠. 네. 그런데 지금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미국이라든지 뭐 이타 국가들이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이제 투자들을 하나씩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중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같은 경우 미국의 버라이즌도 내년 초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도 지금 5G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뭉쳐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종목을 고르자라고 하면 실적도 나오고 수주도 잘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도 PER로 계산하면 뭐 한 6배, 7배밖에 안 되는 회사가 HFR이어서 HFR.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주가는 차트상으로 거의 무너지지 않고 예, 거의 괜찮습니다, 제일. 네네. 근데 계산해보면 제일 싸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선택을 했고요. 네. 아, 35,000원 부근 뭐 좀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4만 원까지는 한번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4만 원이 거의 전고점 부근이죠. 좋네요. 그럼 거기까지는 한번 도전을 할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도 이제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PR을 아까 제가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도 이거를 다시 분석해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R이 6.3배입니다. 오. 여기 보시면 6.3배 나와 있죠. 가이던스 대비해서 네. 6.3배.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다른 회사들 지금 보통 다 2, 30배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 부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통신장비 중에 HFR 가격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 저렴해져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잘 선별을 해봤습니다. 오늘 역시 이권희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들 전략 잘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